고속도로 요금소를 앞두고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지르는 고개 운전이 적지 않게 목격됩니다. 도로공사가 통행량이 적을 때 일반 차로 한쪽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몰리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들목을 빠져나오는 차들이 무리하게 방향을 바꿔 요금소로 향합니다. 한 번에 두 개 차선을 바꾸는 것은 예사. 중간에 있는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질러 요금을 받는 일반 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실제로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 버스와 부딪히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가 그 IC를 막아놓는 바람에 하이패스를 가로질러서 우측 차선으로 나오려다가 보니까 그 뒤에서 오던 버스가 뒤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들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를 가로지르는 이유는 일반 차로 한쪽을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가 주로 차량 이용이 적은 밤과 아침 시간에 일부 차로를 닫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분이 이 출구를 다 열기에는 부족하게 3개 닫아 보면 이제 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쉬는 휴무 같은 경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모자리기 때문에. 도로 구조를 무시한 채 여닫는 요금소가 운전자들을 사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